안녕하세요. 아이쿠의 자동차 교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를 세울 때 파킹들 하시잖아요. 파킹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사이드 브레이크나 풋 브레이크를 채운 후에 파킹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파킹 휘에만 놔도 안전하고 차에 물이 가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손 옆에 사이드에 핸들 브레이크 있으시죠? 그 브레이크를 채운 후에 파킹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브에도 기어 1단, 2단, 3단 기어가 있듯이 후진 기어가 있듯이 톱니 기어, 제 손이 톱니 기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손가락 사이사이에 홈이 보이시죠? 이 홈에 이런 파킹 기어 놓으면 착항 내려가서 홈에 걸리도록 고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차가 고리로 걸어놨는데 덜컹한다든가 오르막내리막 세웠을 때 사이드 브레이크 잡지도 아니하고 파킹만 놓은다면 계속 부하가 가서 무리가 가겠죠. 당연히 미션에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파킹만 놓고 가셨던 분, 또는 급하게 파킹부터 하고 사이드 채우셨던 분은 지금부터라도 차를 안전하게 완전히 정차 후에 사이드 브레이크, 풋 브레이크를 채우시고 파킹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